신득에와 오해상의 유전자는 0.001%도 일치하지 않습니다. 그러 친제일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. 이게 뭐야? 네가 캥기는 게 없고서는 이렇게 불이 나게 여기까지 뒤쫓아오겠어? 네 딸 어디로 빼돌렸어? 네 집에서 칼 풀고 키우고 있냐고! 어머님이 왜 저한테 그런 의심하시는지 전 모르겠어요. 아니라는 거 직접 확인하셨는데 이제 된 거 아닌가요? 되기는 뭐가 돼. 네가 정신병원에서 딴 놈 새끼 난 거 내가 똑똑히 아는데 걔가 죽었다는 확인서 받기 전에는 내가 콩으로 메주를 써도 난 못 믿어. 온 나라를 이잡듯이 뒤져서라도 네 딸 꼭 찾아낼 테니까 그런 줄 알아. 말도 안 돼. 말도 안 돼. 회상이가 내 딸이 아니라면 그럼 내 딸은 뭔가 잘못된 거야. 회상이가 왜 내 딸이 아니야. 아니 그럼 민호 씨는 대체 누구를 키운 거야. 아니 그럼 뭐야. 그 오해상이란 애가 내가 바꿔치기 한 그 애인가? 지 딸은 벌써 죽었는데 애머니한테 공들인 거야? 아이고 참, 네 팔자도 예사 팔자는 아니로구나. 아니지. 어딘가 만약 지 딸이 살아있는 거면 헛다리 짚은 애한테 괜히 사실만 가르쳐준 꼴 아니야? 그럼 진짜 지 딸을 찾아서 우리 집안의 재산을 얼마나 더 물어나를 거야? 안 되지, 안 되지, 안 되지. 이참에 아주 그냥 숨통을 끊어놔야지. 오해상? 그쪽의 중역 컨셉이 뭔지 알아봤어요? 부지 중앙에 있는 소나무를 중심으로 친환경 설계안을 내놨다고 합니다. 소나무? 그니까 스톱하시죠. 지금 남의 작품에 볼펜질한 겁니까? 그닥 신경 쓸 거 없을 것 같습니다. 저만 믿으세요. 당연히 그래야지. 천하의 강만호 아들이 그 오민호 자식 따위한테 진다는 게 말이 돼? 제대로 무참히 밟아놓아야 다신 헛된 꿈 안 꾸고 살겠지.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. 혜상이가 이번 공모에 낸 설계도는 애초에 제가 그린 거예요. 뭐? 그게 사실이야?
어찌 그럴 수가 있어? 한 집에서 뻔히 들통날 일인데. 비록 전 건축사 자격증도 없고 공모에 나설 자격도 없지만 분명히 제 아이디어고 아무런 설명 없이 베낀 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. 혜상이 배운 것도 많고 얼마든지 실력으로 승부할 수 있는데 이해가 안 돼요. 네 말을 증명할 무슨 증거라도 있니? 믿기지가 않아서 그래. 이거 말 좀 해봐. 뭐가 진실인지 밥방 꼭 알아야겠다. 사월이가 얘기하던가요? 죄송해요.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. 왜 사월이 설계도를 베껴? 네가 뭐가 모자라서? 베끼다뇨. 그게 무슨 말이에요? 이 설계도는 제가 2년 전에 스페인에서 과제를 제출했던 거예요. 근데 사월이가 건축학과에 편입하려면 스펙이 필요하다고 자기 아이디어를 살짝만 넣어달라고 하도 졸라서 허락한 것뿐이에요. 건축학과 편입이라니. 사월이가 대학을 다시 간다고? 네. 이렇게 큰 공모에 참여했다면 좋은 대학의 특별 전형으로 갈 수 있다고 믿는 모양이에요. 근데 막상 제 설계도가 최종심에 오르니까 자기 이름을 올려달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어요. 건축사 자격증도 없는 애가 무슨 이름을 올려? 집을 짓는 게 주먹구구로 배워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야? 저야 사월이가 잘 되면 좋으니까 도와주려고 시작한 건데 일이 이렇게 꼬였어요. 아빠한테 일찍 상의 드렸어야 했는데 어쩌면 좋죠? 사장님, 소나무 상태에 대한 전문가들의 보고서입니다. 그럼 전 최종심 준비 때문에 나가볼게요. 혜성이한테 다 들었다. 네가 신도시 설계안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고 싶어 한다고. 네? 권리라기보단 전 제 아이디어가. 혜상이가 소나무를 중심으로 숲을 생각한 건 이번 설계도의 핵심이야. 거기에 네 아이디어가 얼마나 첨가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편법으로 대학을 가고 건축사가 되는 건 다 가짜고 엉터리야. 아니에요. 원래 그 설계도는 제가. 건축은 여러 사람의 협업을 하는 작업이야. 누군가 뼈대를 세운 위에 그깟 살을 좀 붙였다고 숟가락을 올려? 오만하기 아주 짝이었구나. 넌 앞으로도 쭉 건축사가 될 자격이 없어. 사장님, 제발 제 말 좀. 여보세요. 그래, 나야. 그래. 왜? 왜 내 말을 아무도 안 믿어주는 거야? 엄마도 못 만나고 그렇게 가엾게 가버린 거냐고. 미안해서 어떻게 보내. 엄마가 한 번도 너한테 엄마 노릇을 못 해줬는데. 뭐라, 너무 오랜만이지. 미안해. 대신 네가 좋아하는 과자랑 딸기 우유 사왔으니까 용서해줘. 청사였을 때가 좋았는데. 혜상이는 내가 미운 걸까? 원래 그런 애 아니었잖아.
보고 싶다, 오어라. 안녕하셨어요? 지난번에 고양이 밥 주시는 거 봤어요.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려서 섭섭했는데 고양이 밥 주러 자주 가세요? 저도 가끔 가는데. 저 애가 원장 딸이라고? 내 딸은 죽었는데 왜 저 애는 멀쩡하게 살아서 웃고 있는 거야? 왜? 아줌마 괜찮으세요? 보면 볼수록 참 뻔뻔하구나 너라네. 여긴 보육원이 무너진 자리야. 근데 넌 여기서 그런 해픈 웃음이 나와? 죽은 네 친구들한테 미안하지도 않냐고. 아줌마. 다신 이곳에서 널 만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. 하늘에 있는 네 친구들도 반가워하지 않을 것 같은데. 한 가지 물어보지. 나랑 결혼한 후에 날 배신한 적이 있어? 대답해. 당신은 수없이 날 배신하지 않았어요? 딴소리 짓거리지 말고 묻는 말에만 대답해. 당신하고 오미노! 같이 밤 보낸 적 있을 수 없어! 오미노 그 자식하고 무슨 짓을 할 거야! 말해! 당신은 그날 밤 달래 엄마랑 같이 보내지 않았어요? 그래서 찬빈이가 생겼을 거고! 뭐? 왜 부정을 안 해? 아니라고! 왜 말 못해! 당신이 그런 말할 자격이나 있어요? 날 수없이 배신하고 짓밟은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날 때려! 왜! 당신 마음대로 상상해요.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날 죽이든 살리든! 더 이상 당신하고 말씨름할 기운도 없으니까 혼자 있고 싶어요. 이 방에서 나가줘요. 아니 우리 아들이 지금 밀리고 있는 거 아니야? 아니 왜 이참에 여자 하나 휘어잡지 못하고 이렇게 되면 평생을 호구짓하고 살 텐데. 아니 어떻게 된 게 여자 하나를 갖다. 전화무가 200년 된 소나무라고. 맞습니다, 회장님. 당장 실시해. 뿌리채 뽑아버려! 알겠습니다. 화내세요! 지금 거기 뭐 하는 거예요? 거 지금 당장 못 멈춰요!
잠시만. 얼마 안 되지만. 오민호, 각오해. 그 망할 놈의 회사 풍비박산 내버릴 테니까. 으아! 으아!